많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용 위원장 또 사랑하시고 또 같이 우리 강서병에서 훌륭한 요담에 내년 총선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사 해서 같은 뜻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이용 위원장께서 박수 크게 해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 와서 내년에 총선에 힘 안 날 것 같아. 한번 소리도 질러가면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질러봐. 가자! 우리 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은 이후에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어오고 있습니다. 또 당 사무처 직원들은 제가 16일날 12월 16일날 원내대표가 된 그 시점에 우리 당 사무처 직원들은 이 새누리당 망했다고 그래갖고 당무 거부를 했어요. 당 사무처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해갖고 당 사무처가 그냥 마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 한두 사람은 이미 탈당을 하고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이제 새누리당 끝났다고 보따리를 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 언론에서는 새누리당 언제 망하나 이게 제목으로 나올 때 지금까지 너에 대한 내 우정이 아직도 눈물 산다마 제가 그때 원내대표가 됐었습니다만은 그때 저의 소명은 우리 보수 적통 정당으로서의 이 정당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무너뜨려서는 우리의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가 어렵다 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당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로서는 제일 야당으로서 또 요담에서는 그 다음에 그래도 대한 정당으로서의 다시 한번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당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당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때 저의 소명은 뭐였냐? 사람으로 하면 심폐소생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그 싸움에서 우리 당이 살아났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웅은 죽지 않아요. 작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들어오게 됐고 이제 비대위 체제가 끝나가면서 많은 우리 의원들과 당원들의 생각이 이제 비대위 체제는 이제 마무리 짓고 우리가 새로운 당대표를 뽑고 새로운 구심점을 갖고 우리가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겠다. 또 내년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여권의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또 항상 여러분이 느끼시지만 공천이 주민들이 원하는 또 공명정대한 공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당 지도부의 사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공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새로운 내년에 공천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년 총선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전당대회 지도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당원 여러분이나 또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검찰, 경찰, 언론 다 저 사람들 손아귀에 넘어갔습니다.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국정원, 기무사 다 힘이 빠졌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국회마저도 저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서 일당이 되고 과반수만 넘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20년, 30년 저 사람들의 좌파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금의 민생의 어려움 또 그 안보의 위기의 어려움 광화문에서 김정은이를 연호해도 가만히 눈만 뻑뻑이는 이 공권력의 법치주의의 위기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적으로 이대로 문재인 정부가 가서는 안 되겠다. 개과천선할 여지가 있느냐? 저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이건 개과천선할 여지가 없는 정권이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교체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승리하고 2022년에 우리가 다시 정권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데 여러분 한번 힘 좀 모아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같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유영 위원장과 우리 힘 합쳐서 강서명이 한번 멋진 우리 혁명의 시대를 한번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